밴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전전번화와 전번화는 객잔을 찾으면서 사냥만 하다 끝나서는데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객잔. 객잔이 너무 안 나와. 객잔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사 풀이니까 쟤 아껴두자. 혹시 살아있으면 다음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객잔을 찾아서, 아, 객잔을 못 찾으니까 전쟁을 내가 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내 나온 다음에 걸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지금 함부로 손을 내게 그런 게, 내가 뭐 나온 다음에 도시를 먹어서 나라를 세운다. 합종군이 와버리기 때문에 정통성을 노가다 해야 됩니다. 이외난 것들을 보내서 정통성을 노가다를 해야 되고, 아직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은근히 돌아다니면서 막 노는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간 죽이면서 하는 게임 같아도,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시간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뭐 대기해서 한 곳에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금방 날짜 지나가서 관절염 걸려가지고 금방 몸이 망가져지게 되면은, 아직 젊고 창창한 캐릭터일 때 다치지 않을 때 무리해서 막 싸워주고요. 레벨링 해둬야지 노후가 편하기 때문에. 진영 왜 이러냐? 뭐야 이 흔심한 진영은. 어? 이게 뭔 짓이요? 아, 내 말. 와, 저거 저렇게 하는 게 막아지는 자세야? 돌리는 게? 야, 믿을 수가 없구나. 오늘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오늘 마블 1, 2부 둘다 마블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타워 디펜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려면 멀어서 너무 먼 관계로. 조만간에 별모소만 해서 치워버려야겠어. 그리고 디아블로를 하던가 해야지. 이거를 남는 시간에 돌리려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스스로 잘 끊어놨어야 되는데. 아, 밥이 없구나. 하기는 음식으로 채운다. 너무 거시기하다 좀. 전쟁이라 났으면 좋겠어. 전쟁이 나야지 내가 뭘좀할 텐데. 그리고 뭐 객잔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객잔이 나올 때까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객잔이 4시간 동안 안 나올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지. 오늘 목소리에 뭔가 힘이 더 실어진 게 밥을 먹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요. 아, 더러운 객잔. 언제 기어나오냐? 유비한테 물어보자. 전쟁할 생각은 있니?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긴 하니? 아, 미친 게임. 존나 평화로운 것 봐. 야, 왜 이렇게 다 평화롭냐? 온 동네가 다 평화로워. 무슨 나가서 쓸어버리겠습니다. 내 말이라면은 약값을 할 것이야. 두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시청자가 없으시네, 이 개새끼. 넌 얼마나 많은지 보자. 아, 오래 했는데 시청자가 없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죠. 키자마자 너무하네. 자기도 빵명이면서. 맞아. 뭐 그런 거 깔라면은 최소한 나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몇 명이나 된다고.
너무 양심 없네. 욕하고 튀었냐? 녹화를 좀 까봐. 참가자. 남아 있구만. 강도 뭐 이렇게 많이 잡았냐? 뭔가 잔잔한 마음으로 밥 먹고 나서 배도 든든하겠다 잔잔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딱 켰더니 바로 선빵 때려버리네 개새끼 저거 독한 새끼 구부러진 걸 왜 파냐 야 99라고? 아 괜찮네 아 나 이게 좋긴 한데 약간 빠르고 기니까 이거 쓸까? 5,000원 까짓 거 5,000원 낸다 생방 시청자 수는 트위치보다 낮은 것 같아 트위치가 시청자 수가 많긴 하고 유동이 많긴 하네 아, 너무 적적하네. 야,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욕을 하냐니. 네가 먼저 선빵을 쳐놓고. 독한 놈이네, 저거. 혼내줘야겠어. 사라지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너의 말. 동민이다 하상입니다 하상 여기네 근데 내가 갑바로 딜이 들어오는 건지 머리랑 다리로 들어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사실 갑바도 80이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85거든요 지금 머리랑 신발은 이제 165인데 165가 들어오긴 하는 거야? 이게 관통이 되긴 해 165라는 데미지가?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얘 타입 2밖에 안 되는데 딜 다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뭔가 수긍수긍하다. 이렇게 내가 고통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거 뭔가 때리는 게 기분 좋다. 홈런 치는 기분인데? 범위도 엄청 길고 마음에 들어. 정작 무기는 하나도 못 구했네. 애초에 양손 무기는 파는 데가 없었으니까 극전에서 장비를 좀 어떻게 맞춰야 되나? 좀 이제 구매를 하면서 다녀야 되나? 충분히 다 세서 관색도 세고 왕에도 세고 왕쌍은 모르겠고 왕도 모르겠고 아웨남 쎄고 굳이 안 맞춰도 되지 않을까? 전쟁에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어차피 저게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쟤 내가 채팅으로 본 것 같은데 내 방송 처음 봤다고? 근데 쟤 이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빌리 해링턴인데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나 그냥 이거 노예상인이야 거의 찾아보자 잠깐만 저 새끼 내가 많이 봤어 가, 툭툭 던지고 가는 새끼야 가끔 와가지고 저 새끼 저거 어디서 커뮤니티 야, 여러분들 댓글 다 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구로 뭐 오늘 고등어 조림을 먹었다 뭐 이딴 거 써놔도 내가 다 읽어요 어디서 씨 안 읽는 줄 알고 처음 본 척이야 어딨어
빌리. 없네? 아 처음이었네구나? 아 어쩔 수 없어. 닥쳐. 처음이어도 날 먼저 때린 건 쟤야. 그렇게 어디서 시청자 없다고 놀려. 혼날라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위가 있으면 밑이 있는 법이야. 물이 위에 고여있을 뿐이지 아래로 안 내려올 뿐이지. 하수도 있다 이 말이야. 빨리 가 싸워. 난 안개 때문에 여기서 있어야겠다. 저거 하나가 날 죽이진 않겠지? 왜 이렇게 센 거 같냐 검? 댓글이 달렸네. 미리암만 지존급 찍는데 죽음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숨결은 확장팩 제로템으로써 60렙이 넘으면 노랑몹이나 파랑몹한테서 뜹니다. 낮은 난이도 확률로 하나, 높은 확률로 잘 뜨고 높은 애들 두 개씩도 줍니다. 60렙이 넘어가면 보석이 입술급부터 뜹니다. 황실이나 왕실급도 있습니다. 아, 그 위로 있구나. 60렙이나 61렙 사이 아이템 성능 차이가 원래 오리지널 60까지 확장팩 65부터 넘는 순간부터 확장팩 아이템 영향을 받습니다. 별거 아닌 걸 이렇게 많이 써놨냐. 다른 거는 긴 댓글 좀 읽어보자. 댓글이 너무 안 달려. 전에 했던 게임, 별모소로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제작자님이 와서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 답글에다가 이거 스타듀밸리 짭 아니냐고 달아놨네. 저, 나쁜 새끼 저거. 솔직히 인정한다. 제작자님이 달아주셨지만 짭은 짭이야.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스튜디오별로 안해봐서 언급을 아예 안했지만 무언가의 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 왜냐면 컨텐츠가 좀 엉성했거든. 원래 만들라고 놓고 보면은 약간 이제 처음부터 만들고 조정이 들어가면서 안정화 되잖아요. 근데 그런거 없이 뭔가 덩그러니 뭐만 올라가 있는데 버그가 많더라고요. 어디서 보고 따라서 만든 다음에 뭔가 좀 안 맞춰놓은 것 같긴 해. 너무하네 그래도. 맨 전에 들고 우리나라 인디게임 함부로 하면 안 돼. 제작자가 와서 댓글 달아서 자기 영상 본단 말이야. 자기 게임 나와있으면. 어 이거 기냐? 어 괜찮다 검?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인디게임 개 쓰레기 같은 게임도 있었는데 내가 욕을 함부로 못하잖아?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것만 올라가니까 뭐. 어 너무 대놓고 약간 진짜 이상한 게임 있었거든요. 인디게임도. 인디게임이 솔직히 제도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있긴 한데 재밌는 것도 있는데 하, 좀 그래. 아 내 발! 아 인디게임 옛날엔 진짜 재밌는 거 많았거든요? 어, 진짜 막 인디게임 아주 재밌어서 솔직히 대기업 게임 저리가라도 많았는데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 싶은 게임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대기업 게임을 어줍잡게 따라한 게 많아. 그걸 왜 인디게임인지 모르겠어. 어, 대기업 가금료도 과정 똑같고 그래픽만 더 낮고 그냥 약간 이제 양산형 게임을 보다가 아, 나도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느낌이야. 그런 거 잡히면은. 그래서 별모소에 양산형 게임 하나도 없잖아요. 소개 영상에. 다행이야. 만약에 내가 다 올렸으면은 한 거 분명히 내 욕도 했을 거야. 제작자가 와서 들었겠지. 욕 먹을만 했어 솔직히.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별모소 올라간 것 중에 제작자 아, 내가 욕한 게임이 없거든요. 아마 아예 없을 겁니다. 욕한 게임이 아마도 내가 욕했을 정도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엔칸에서는 안 가기 때문에 약간 보면은 별점이 왜 높은지 모를만한 게임들도 있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막 별점 높게 주나봐.
전에 보니까 별점을 높게 주면은 아이템을 준다는 거 있었는데 게임하다가 뜨잖아요. 평가를 해주세요. 높은 별점을 주면 아이템이 두둥 하고 써있길래 아 씨발 뭐지? 야 잘 싸운다 야. 저런 거 들고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냐? 치아오병 14명. 야, 잘 잡히네. 장모병 15명. 좀 되겠다. 뭐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었냐? 야, 엄청나게 들이고 있었네. 뭐 하는 병사들이었어? 어떻게 파냐 이거 다? 좋아요. 이게 1000원밖에 안 줘. 이렇게 많았는데? 디자인 좀 보소. 항상 볼 때 느끼는 건데 조조 얼굴 왜 저렇게 화나 있는 거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 진짜 유비랑 손절해야겠는데? 유비랑 손절하고 다른 놈들을 저기 붙어야겠어. 유비가 너무 안 싸워. 아 다른 놈한테 붙어. 다른 놈도 안 싸우면 어떡하지? 내 생각에 이거 모드가 약간 좀 잘못돼 있거든요? 댓글도 없는 거 보니까 댓글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뭐가 이상해. 재미가 없어. 너무 평화로워. 내가 폭군이잖아 이러면은 전쟁 내면은 걔 평화로운데 아무도 안 싸우고 있는데 괜히 싸움 일으켜서 세계 정복하고. 아 나 말 어디 갔어? 5,000원짜린데 3,000원짜리였나? 어찌됐건 내 말 죽어버렸어. 야 이거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저 포트스네랑 얘 사카스네 왜 경험치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는 애를 만들었지 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살짝?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선을 바라봤어. 어떻게 유도를 해서 플레이 시키려고 본 것 같아. 아니면 얘네를 잡아도 이제 보상이 있으니까 전쟁이 안 나도 잘 해라. 네 맘대로 자유롭게 운영해라. 이런 뜻에서 약간 이제 전쟁을 안 내는 걸 수도 있어. 뭔가 언짢지만. 삼국을 조선의 먹이로 삼자. 공손도에 붙자. 공손도가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할 거 없잖아 지금. 빨리 가자 얘들아. 어디 흩어지냐 쟤네 왜 저러냐. 가라. 뭔가 안 막힌 것 같다 방금? 이게 모든 무기라서 판정이 좋은 건가? 그리고 뭔가 돌리는 게 없어 모션에. 개 좋아. 세우게 돌리는 게 없네 진짜? 개 좋네? 아 돌리는 거 방금 하려고 그랬어. 돌리려고 그랬는데 길어서 못 돌리나 봐. 약간 뭔가 꼬였나 봐 지금. 뭔가 모션이
아 왜이렇게 씨. 아 씨. 돌리려고 선들 들어가는 건 똑같네. 아이. 형은 언제 죽는 거냐, 쟤는. 계속 볼 때마다 기어 들어오고 있냐. 협객에. 아, 이거 진짜 뭔가 필요한데? 나 검색을 좀 해야겠어. 일단 좀 쉬고. 일단은. 아니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 야, 이럴 거면 정통소금 처음부터 녹아내가지고 바로 그냥 먹어버렸지. 야, 전쟁 너무 안 나잖아 인간적으로. 이건 좀 심하잖아. 아예 지금부터 정통소금을 해버려? 아 근데 내가 나라에 들어가서 정통소금을 전투를 좀 해야지. 전투가 이제 화평을 맺고 그래야 정통소금이 좀 쌓이거든요? 이렇게 쌓는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아싸리 대기를 띄우자. 다 가. 다 보내서 정통성 노가를 돌려놓자 한꺼번에. 아 잠깐만. 아 이거 고민 좀 되네. 2주 덱인데 14일이잖아 아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던가? 기억이 안 난다. 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장춘을 보냅니다. 천하통일 꺼져. 둘 다 되냐? 일단 힐러 둘 보내서 완전히 이제 정전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대를 좀 갈고 닦자. 장춘아 보냈어? 안 돼. 어, 안 됐어. 마기온 다음 마기온 보내고. 아 정전 그럼 두 번 오는데 2주 연속. 일단 이대로 가자. 대기합시다. 마균이 있어도 어느정도 수술은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안 썰거지만 기다려야 산다. 어차피 이 근처에서 뭐 나온다고 치면 술집이. 장비 사면 되죠 바로 그냥. 극장 나오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있어서 안 나오는 건가? 혹시 머리 좀 떨어져 있어야지 나오나? 아, 마귀 레벨 배고팠다. 아, 개뜬금없이 레벨팼어. 아, 수술 봐야겠지? 어디까지 올라가나? 교련.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전쟁이 나도 좋아. 전쟁이 나도 좋아. 바로 이거 손절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땅을 먹기 시작해야겠어. 정통성을 다 뽑아 먹은 다음에. 지금 부대가 죽지만 않으면은 뭐 이제 훈련도 필요가 없죠. 보충을 안 할 거니까 죽지 않으면은. 데려온 다음에 마귀온 보내고 한번 싸우고 와야겠다. 아 마귀온 수술이었나? 아 추나가 해보기 마귀온 수술이었나? 아 몰라. 뭐가 중요해 그 단계. 이각이 위에게 선전포고. 언제 오냐 얘. 확인하고 오자. 술집 있나. 술집이 나왔던 루트로만 가겠습니다. 진짜 한번 나온 데는 안 나온다거나 뭐 그딴 뭐 그딴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없죠 지금.
말도 사지 말아야겠어. 좀 진지하게 하려면은 말을 사면 안 되겠어. 언제 도착하니? 이거였나? 5일 안에 돌아올 거다. 어, 좋아. 5일 버틸만 하지? 일단 빠르게 이제 힐러 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병사는 보내면서도 수련이 되니까 부대가 굉장히 세져서 아마 이제 안정적으로 한 명 정도는 빠꾸를 해도 밥값을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친밀도가 떨어지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하나씩 빠지게 되면은 그런 걸 환영하는 친구. 바로 관색 보냅니다. 아, 막연 보냅니다. 받았나 방금? 어? 오고라는 인간이 있는 거야? 잠깐 뭔가 이상한데? 들어온 게 지금 뜬 거야, 뭐야? 전투, 소폭비. 아, 뭐 받았겠지 뭐, 몰라. 6. 일단 대기해. 알리퍼 얼마나 있다 오냐? 21일.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먹었어? 3주였어? 나 2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일은 할 만큼 해서 돈도 꽤 쌓아놨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뭐 성가신 거 있나 본데, 반란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난 평화주의자야. 제레무스 판정 나온 거 보니까 곤란한데, 그러니까 걔를 보낸 상태로 지금 전투 들어갔다 이거죠? 아니야, 좀 3주만 기다려봐. 왜 저렇게 성격 불같아?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 재수 없으면 또 나가거든요. 맞물리면은. 아, 진짜 귀찮은 게임이야. 이 귀찮음을 미덕으로 삼고 즐기는 사람들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 변세들이야. 왜 이렇게 많아졌냐? 대기로 별로 안 먹었을 텐데 나. 애초에 3주였고. 없었죠, 객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었어, 있었어.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시청자 빵명. 혹시나 해서 제발 저러는데 있었어. 아, 다행이야. 이제 한참 뒤에 내가 전화랑 저전화해서 객장 놓친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으면 전화랑 저전화는 합리적인 노가다였어요. 돈도 모았고요. 지금 이거 쓰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가다였어요. 아, 합리적이었어 아주. 네, 필요한 거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거 필요한 거 사서 오면 되죠. 무기가 좀 문제인데, 무기를 좀 사고 싶은데 무기가 너무 비싸. 그게 문제다. 아, 좀처럼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했으면 15만원이나 있는데 다행이야. 마침 다행이야. 15만원 있을 때 샀어. 일하면서 듣는 중이다. 여러분들 일할 때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혼난다고요. 자, 빨리 사도록 하죠.
사방객잠. 이거 이게 너무 갖고 싶어. 너무 좋잖아. 52가 뭐냐 이 개 사기꾼 놈들이야. 너무 넘사벽인데? 어 다른 거랑 급이 다른데 팔복검은? 다른 차원의 무기인데? 이색의 무기인데? 어떡하지? 마검이야 마검. 코스튬 사야죠. 아 무조건 어디서 내가 아까 산 거 이거 도유급. 무조건 도유급으로. 도유급이 지금 딱 이거 있죠. 이거 다 사면 될 것 같은데. 횡해는 여자 거지. 강호 좋은. 야 딱이다 네 개다.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야 돼. 이만큼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전재산 다 꼬랐다. 야 이거 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 졸라 많이 샀어. 야 아 누구 먼저 입을래? 쌍 왕도? 당연히 왕도지. 왕도가 제일 에이스인데. 왕도는 약하니까 잠깐만. 지금 센 놈 중에서 왕이랑 왕도가 둘이죠. 아 너가 약한 애구나. 왕이가 왕도 입히자 그러면은. 왕도가 센 거 입어라. 행해. 와 씨발 괴물로 변함. 힘 9야? 와 이딴 거 끼고 있어. 이러니까 아프지 미개한 녀석 이거. 어? 이렇게 입도록 해. 너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 아, 좀 오반 것 같기도 한쪽 하고. 개 무섭게 생겼어. 개 무섭게 생겼어. 저건 뭐하는 괴물이더냐. 아, 야 쌍도는 솔직히 근접 잘 안 싸우잖아. 세긴 해도. 관색이 하색이 해남이 장비 좋은 거긴 한데 솔직히 지금 입을 것들에 비할 바 아니지. 강호 가자. 이어봐. 나름 잘 어울리는데. 아 나 좀 아깝다. 도유 좋은 두 개 남았네. 생긴 것 봐. 회남이 왕도 왕쌍 왕이 관색. 왕쌍이랑 관색 가면 되겠다. 왕쌍이는 궁사니까 나랑 같은 거 입어. 그리고 관색이는 아 관색이 너무 좋은 거 입고 있다. 근데 관색이는 조금 아쉬운데. 좋은. 야 관색이 장비는 으썸하잖아. 이거 아래 애들 주면 되겠네. 야 내 위연을 갖다 버려야 돼? 와 이 정도로 스펙이 나온단 말이야? 와 어썸하다. 준아야 너는 어둠의 준아 할래? 아 뭐야 아니 이게 남녀차별이라. 어 야 뭐야 힘이 안 되는구나. 야 얘 너 힘이 7도 안 되냐? 와 이런 쓰레기를 봤나. 20만 있으면 돼. 7은 찍겠다. 근데 솔직히 7 찍을 필요 없잖아. 그치 관세가? 어 이거 0인데 뚜껑만 맞추면 돼. 왕도 오오 어 필요 없어? 아무거 다 쓰레기네 이제. 야 이 비싼 것들. 야 이거 팔고 사자. 그래 팔고 사자. 내가 대가리가 텅텅 비었었네. 객잔 한 번 더 가. 이 먼 객잔 들어갈 만하다. 아 근데 살 게 없는데 무기 사야 되는데. 지금 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야 이거 너무 세졌는데? 이거 바로 세계 정복해도 되겠는데? 아 그건 오반가? 아 먼저 오반듯. 아 근데 쟤네 너무 좋다. 좋아. 이제 동료 추가 안하고 쟤네만 써도 되겠어? 코스튬이 너무 센데 아주 좋아요. 만족합니다. 다음 객장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쟤네 안 돼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객장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코스튬이 쟤네 안 돼있기 때문에. 아 돈이 좀 많이 남는다 순식간에.
근데 아마 내가 써있던 수치대로 팔진 못할 테고. 일단 보고. 코스튬은 이제 오링 났죠? 다 샀죠? 야, 근데 귀신같이 사긴 했다. 다 샀네, 그거를.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대기하면 오긴 하는구나. 뭐 한 달에 한 번 오나 본데. 한 달이 아직 안 돼서 못 봤던 거고.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안 쓸 거잖아? 필요 없잖아. 안 쓸 건데. 아, 딴 거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좀 좋긴 하다. 아, 이거 좀 좋긴. 아니야,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확실하게 정해, 안 써. 아, 이거 방어부수 공격이 있는데, 방부가 있는데. 아, 솔직히 이거는 맥스 방 가야겠다. 맥방으로 올려야지. 애매하게 올릴 거면은. 가차 없는 소리. 12,300원만 모으면 돼. 아, 12,300원으로 사용하면 돼. 나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서. 팔복금 사야지. 52에 33. 미친 공격력. 내놔. 예외 없어. 이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 저거보다 센 거 없잖아. 내가 알기로 저거 다 뒤져봤을 때 이게 넘사벽으로 센 걸로 알거든요? 데미지 50짜리가 없어. 있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이거 199인데. 어? 어? 잠깐만. 내 건데? 내 거잖아. 야. 씨, 돈이 없어. 딱 저장해 놔. 내 내내 속에 저장. 아, 이거 너무 좋잖아. 아, 여기 있으면 진짜 솔직히 포람은 다른 애들은 그냥 그거 쓰면 되겠다. 포람 상점에 파는 게 너무 세다. 그거는 잘 샀어. 저거 느려. 야, 객전 한번 나오니까 텐션 확 올라가네. 사람이 또 이거 웃긴 거야. 골 때리는 거야 참. 아, 뭐 살 거 없니? 도요 팔 거 하나도 없어. 책을 팔까? 멍청해서 책 읽어도 소용이 없는데. 알았어, 그냥 팔복검으로 가고. 아, 자, 딱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무기 사러 온다. 뒤졌다, 무기 사면은. 저 도끼 내 취향인데, 살짝. 도끼는 풀 중갑을 입거나 빨개 벗고 때리는 게 제일 멋있는데. 간지. 얘는 쓰레기들이죠? 나같이 존나게 씌우는. 호신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16만원 뭔데? 그 은용화랑 은용화 두 개는 은용해. 은용화는 괜찮은 것 같아. 말. 아, 나 님이라고 써 있는 줄 깜짝 놀랐네요. 기동 돌격 그렇게 쓰진 않네. 말은 어차피 죽으면 깨지니까. 저 네임드까지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책 도슬모. 아, 저 도끼 땡기는데 안만 봐도. 근데 내가 쓰는 거면은. 야, 뭐냐 너? 이거 왜 갖고 있냐? 아, 건냥. 아, 내놔봐. 아, 노래 너무 신나잖아. 대박이잖아. 팔복검. 아, 내가 딱 기다려. 많으면 모을 테니까. 왕도야, 누가 그딴 검 쓰래. 이 정도 써줘야지. 코스프레까지 했는데. 어?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1,000원이네. 아, 1,000원을 팔릴지 모르겠다. 안 팔리겠지? 아, 저 검 괜히 샀어. 망맹이 살 수 있었는데, 이씨. 아, 이거 어떡하지? 돈 어디서 모으지? 빨리 찾아야 돼, 빨리 피해 폭풍을 일으켜야 돼. 산적 말고.
병사 올릴 것도 없다 지금은. 지능 가면 되죠? 능지 응급 그련 능지야 능지란다. 어딨어야 돈 빨리 돼. 돈 빨리 돼. 빨리 빨리 다음 어딨어? 난군 상대 아이씨 항북강적 탕돔 20 수적 20. 야 이리와 빨리와 도망가지마 가자 이 뭐냐 해남이야? 해남이 저렇게 바뀌었어? 걔 징그럽게 생겼네.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야 다른 애들 어디갔어요? 빨리 돌진해 다 필요없어 돌진해. 코스튬 4개 샀는데 방어력이 몇인데 지금 무적 용사가 4명이라고 신발 발판 다 필요없지 솔직히 이 정도 방어력이면. 이거 영웅보다 방어력 높은 거 아니야? 도유 같은 애들이 흔치 않을 거 아니야. 하긴 이제 공격 스펙이니까 나보다 그냥 스펙도 셀 거고 훨씬 체력도 많을 테고 그니까 그냥 나보다 센 거네? 내가 가진 검까지 팔아서 일단 하나 아 내가 다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돈을 빨리 뽑아먹는데 데려와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돈 안 가져가니까 데려오겠습니다. 효기병 장모병? 좀 됐어. 한 자리 비워놔야죠. 천사병. 하... 극장 빨리 가야 된다. 극장. 아직 안 사라졌지? 안 사라졌을 거야. 미안하면서 빨리 정비하고. 제발. 얼마 만에 극장인데. 4시간, 6시간 만이라고. 아, 제발. 지금 있는 거 맞지? 어디 갔냐? 여기였나? 동화 아 뭐 없어졌어? 아 쓰레기 게임. 개 쓰레기 게임. 귀신같이 사라졌어. 아 얼마 안 남았었는데. 됐어. 근데 난 이제 만족할 만큼 샀어. 인벤토리 좀 정리하고 가자. 좀 된 거 같고. 아 솔직히 살 것도 무기 하나밖에 없었긴 한데 그 무기 하나를 못 산 게 좀 억울하네. 다음 객자한테 완벽하게 맞추는 걸로 하고 손발도 사야 되니까 저거 32만원은 플러스로 있어야죠. 그 손발 살려면은 32만원 플러스 13,000원이니까 35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 아 코스 다 사야 되는구나. 4,50만 있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빠르냐. 이길텐데? 아, 이제 코스튬 두 개 코스튬 4명인데 말이야 문광으로 덤비는거지? 아 다 딱 모여. 어디 흩어져. 내 주로 딱 모여. 모은다 둘러싸 저 개 둘러서 못나가게 해. 그렇지. 자 달려들어. 아야 뒤에서 막으면 내가 못 때리잖아. 아우씨. 이거 바로 영주 해도 되겠는데 빨리 이제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 부분만.
마균이 마균 회수하고 정독성 좀 따져보다가 정독성 너무 낮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포스트만 애들이라서 보내기 아까운데. 3주면 솔직히 금방이긴 해도 싸우면서 보내면 은근 길거든요. 3주 뭐야 얘네? 아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가. 적인지 아군인지. 좋아 좋아. 아 좋구만. 코스튬 파운 것 같은데? 180, 100인데 이제 장갑 하나씩만 껴주면 된다. 철장갑 없냐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철장갑 있으면 방어력 확 올라갈 텐데. 갑박 올라가니까. 회남인지 화남인지. 개 역겹게 생겼네. 어깨 넓이 좀 봐. 야 잘 때린다 야. 가라 도유. 이번에 누구야 쟤? 누구지? 왕동가? 왕쌍? 누군지 몰라. 잘했어. 왕쌍이네. 야 왕쌍이 활 빼줘야겠다. 너무 세다. 왕쌍이는 활을 들 녀석이 아니다. 가서 죽일 녀석이야. 와 으썸. 몇 원 비는 거냐? 뭐지? 미쳤나? 코스튬 가라. 야 코스튬만 보내봐야겠다. 야 다 와봐. 노예만 가봐. 아 야 잠깐만. 모두 대기하고 노예만 가. 가라 노예들. 보여줘라. 왕이는 그런 거 입고 있니? 보여줘라 노예들아. 3대 코스튬 간다. 야 왜 누구냐 왕쌍이. 왜 안 가냐. 아 저 활 쏘는 것 봐. 활도 안 들고 활 쏘는 척 하면서 빠진 것 봐. 보자 3대 코스튬의 힘을 봅시다. 야 안 달지? 솔직히 안 달지. 인간적으로 양심 있으면은 능력이 몇인데. 다섯 명 가냐? 야 혼자 왕이 처먹고 있는 것 봐. 미개한 녀석. 야 빨라 그래 저게. 아 혼자 누웠죠? 이 코스튬과 노 코스튬의 차이야. 미개한 녀석. 왕이한테 그거 줄 거 그랬네. 검은 거. 아, 내 29 됐다. 다 잡았네? 하 합이 가자. 뭐 쫓아와서 지금 따라온 거였구나. 금붕어 똥처럼 나약한 놈들. 코스튬 개쎄. 만원이다. 대기합시다. 마균이 찾아야 되니까. 아 빨리 기다리자. 아 마균이. 아 마균이 업시켜서.
야, 언제 오냐 이 새끼 이거. 아유, 왜 갑자기 말하는 게 왜 이러지? 동료 임무 6일 안에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그렇군요. 6일까지 기다려주죠 뭐. 난 주객도 들렸는데 뭐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전쟁 안 나나? 내 이렇게 피를 바라고 있거늘. 지금 왕도가 너무 셀 것 같은데. 어, 왕도가 아니라 그 뭐야, 왕이? 왕도? 왕도 아니 근데 왕 뭐였지? 왕도 맞죠? 왕도가 너무 셀 것 같은데 지금. 왕도가 방패랑 검이 둘 다 지금 객장거거든요. 일단 코스튬에다 위아래까지 똑같고 너무 셀 것 같은데 왕도는? 왕도가 그리고 타임이 지금 15거든요 숙련도 200에 아닌가? 숙련 힘이 200인건 기억하는데? 좀 보자 눈치 좀. 아 체력이 200이구나 체력이 200이고 숙련도 200이네 타임 15. 사실상 52로 15면은 엔간에선 다 죽거든요 한방에? 아주 멋진 일이야. 5만 5만 모아야 돼? 야 너무 심했다. 운동 조만간에 활도 한번 써봐야겠어. 응시가 된다면 이번 거에선 못 쓸라나? 뭐, 며칠 안 남았다. 마균이 받고 하나씩 보내면 되겠다. 왕이 보내자. 왕이 좀 기다렸다가 약간 침묵을 안정화시킨 다음 보내는 게 낫겠죠? 너무 보내면은 훅갈 수가 있으니까. 나도 아직 얘네 누가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까먹었어 다. 언제 올 거야 마균아? 그렇지, 돌아온 걸 환영하는 친구. 조금 이따 가죠. 아유, 우리 마균이랑 추나 뒤로 가 있는 것 봐. 주제 파악 잘하고 있죠, 지금? 좋습니다. 쟤네가 힘이 너무 없어서 때릴 수가 없네, 문제는. 쟤도, 쟤네 팔복검 주면은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다. 누구든지 다 덤비라 그래. 야, 아, 나 대기한다. 실시 노예만 간다. 가자. 야, 왕이 좀 거슬린다. 너무 나약해서. 쟤 방어력 나랑 아, 야, 장갑 없으니까 나보다 낫겠구나. 어, 볼까 한번 수준 좀. 나 왕이 이번에 왕이 썸네일로 쓰고 싶은데? 왕도 자꾸 헷갈려. 왕도 썸네일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생긴 거 아무리 봐도 씨발 너무 노골적으로 십덕이다. 근데 왕도는 왕도 이리 와봐. 아 저 존나 잘 따라가네. 어, 뭐야 무빙 친 거야? 소름. 왕도 뭐, 왕도 마블 사상 개 십덕해야. 왕도 개 웃기네. 왕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뭐 했냐 나? 아. 왕도야.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진짜 씨. 아, 좀 심했네. 코가 없잖아. 미연시잖아. 뭐야 왜 안 덤볐어? 개웃기네. 아야 아니야 다 대기해. 코스튬 간다. 십덕스 가자.
다 저걸로 해도 재밌겠는데 얘도 해도 생겨 되게 웃기네 저거. 어우야. 어우야. 방어 되냐 근데 이 무기? 나 방간 붙어 있는데. 아 여기 그렇게 때려 이씨. 그렇지. 왜 찌르기 이렇게 약한 거야? 32딜인데 타임이 낮아서 그런가? 어 잘 따라가네. 오늘 3시 반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한 집게 돼서 아침 10시에 켰기 때문에. 아, 물론 중간에 한번 끊긴 했지만. 아 부대가 별로 안 죽었네 노예만 썼더니. 야 경험치 들어오지 돈 들어오지 피해는 없지. 야 최고인데? 얘네가 너무 못 먹는다 경험치를. 일단 쟤네가 경험치를 먹으니까 저렇게 먹는 거면 엄청나게 먹는 거니까 뭐 272짜리를 계속 4시서 4시서 먹으니까. 이제 뭐랑 붙어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 전쟁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리얼. 어 관우 여포 다 덤벼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아 물론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수의 우위는 못 이기고. 아 음식 없다. 왜 이렇게 밥을 잘 처먹냐. 배때기 그지가 들었나. 그만 돌아가면은 밥을 다 처먹었대. 여기 보니까 포도, 밀, 올리브. 계속 안 나오면 진짜 손절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식처가 필요하니까 보내자 왕이. 어,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일단 부대 상황 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얘 걸 보면 안 되고 다른 애 걸 봐야 되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갈망한지 알고 있나. 자, 갔다 와. 전쟁 한 세 번만 겪으면은 어 내 생각에는 반란도 되고 장성도 쌓이거든요. 전쟁을 너무 안 해. 전쟁 좀 해줘 얘들아. 관우 왜 이렇게 착하냐. 아 돈 부족하다. 이거 만약에 유점 나와도 지금 힘들다 이러면은. 대기하지 말고 돈 모으러 가자. 신월두목? 신월두목 짭짤해 보이는데?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신월 딱 돼! 뭐야. 아, 뭐, 왜 이렇게 다 들러붙었어? 아, 내 건데, 아! 이걸 기어 들어오네. 씨. 우리 다 가서 빨아먹어야겠다, 경치. 코스튬이 전멸당하는 일이 있긴 할까? 너무 센데 얘네. 딱 삼국지네 전투력이. 진 삼국무쌍의 그 삼국지인데다. 야 이거 배너로드. 아 배너로드 얘기하지 말자. 배너로드 여러 명 때리는 거 나오니까 모두 만들면 재밌겠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올 것 같지가 않네 이거 몇 건은. 오셔 나오긴 할까? 어 그렇지. 화남이 킬로 안 들어갔는데? 뭐냐? 아 들어갔구나. 아 회남. 아 회남 맞죠 회남. 아 회남이 맞는 거 아니야? 전에 아 화남이 맞다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아 몰라 뭐가 중요해. 맹신도 송병 돼지고기 무사하냐? 아
아 신선하네. 좋아. 아 물었냐 저거를? 아 안되겠네 이거. 도끼 다음 목표는 코스튬 몇 발 남았어? 3별? 코스튬 한 놈 빠졌으니까 이거 넷 먹고 있고 3벌만 더 있으면 돼. 코스튬 3벌이랑 어, 상아 그니까 15만 7천원에 내 무기 하나 16만 7천원만 모으면 되네 당장은. 하, 뭐 위아래 그거 16만원짜리 너무 비싸니까 당장은 16만원 여건 되면은 32만원 더 모으고 여기까지 왔어. 대사비 얘기를 해버리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아 이거 보내면 안 되겠다. 얘네 너무 밸런스가 안 좋다. 어, 벌써부터 싸우는 거 보니까 3주가 너무 길어. 왕이 들어오면은 전쟁으로 올려야겠어. 내가 바로 했다가 아 바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든 궁금한데? 정수 지금 몇 시야? 군대 아 이거 모르겠는데? 20분 돼야 되려나? 아, 나 사실 정속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다 돌려보낸 다음에 동료를 일단 짜놓고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호창 가자. 동료 임무 16일? 아 너무 멀어 16일은. 5일 남았어. 아, 5일 지났어. 아... 이거 안 좋은데? 오늘은 객잔 가서 코스튬을 마쳤다는 게 이젠 그거고 16만원까지 안 들어가는구나. 내가 코스튬을 3개만 사면 되니까 12만원만 있으면 되네. 딱이네. 아니 16만 7천이었으니까 딱 13만이면 되네. 하나에 3만 7천이니까. 도랑이는 뭐니? 자꾸 나 사냥하면 옆에서 뭐가 붙는다 찌꺼기가. 얘 너무 평화로워 이 땅. 중립은 많은데 다 도와주구나. 너무 평화로워 미쳤어. 달리기 빠른 것 봐라. 야 엄청 빠르네. 궁병보다 빠르잖아. 베남스 머리랑 신발 방어력 50 올라갔고 몸통 20 올라갔으니까 괴물이야 괴물. 안 그래도 쎘는데 더 쎄졌어. 아 저 객전 다음 거 나오려면 먼 거 같고 기다려야겠다. 있구만. 아 뭐야 왜 안 죽어? 도끼였으면 죽었다. 데미지가 후달리는구만. 아 왜 갑자기 나와? 겸치 빨리 쓸어 담고. 왜 내가 때렸는데 관색이 레벨 업하냐? 아 경치 잘 먹히고 방어력이 세니까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잘 싸우네요. 경치 잘 먹었고 레벨 전체적으로 높고 꿀릴 게 없구만. 특히 아머가 너무 좋아? 빠르게 천통의 길을 가야겠어. 오늘 진행 엄청 하겠는데 아까 못한 만큼 이번에 싹 쓸어 담겠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포로는 가져가서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때? 낚시나서 안 먹네요? 15,000원? 너무 후달린다. 왕이 거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아래나? 17,000원
해서 6만원은 있어야지 한 세트 뽑으니까. 장기다. 아 너무 깡다고 높다 야 장기야. 아야야 장기 한번 내수로 가자. 내용만 가라. 우리 사대장이라면 코스튬 사대장 가자. 아 쟤 활 쓰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쟤는 활을 쓸 그런 애가 아닌데. 포람은 방천화극, 칸선은 팔복검. 좋아. 팔복검 하나 더 필요하겠다. 어차피 얻어야 되고. 야 만원에 그 전투력이라니. 아 잠깐만. 어? 노가리 가는 사이에 맞아 죽었잖아. 아 됐어. 왕도가 있으니까. 왕도. 어? 어? 에이 왕도. 그렇지 관색. 관색 세거든요? 뭐, 어? 관색아. 관색아. 야 넷이서 아주 피터 그냥 넷이서 쳐먹고 있는데. 아니 잘 싸우고 잘 싸워. 관색 잘, 관색 잘 싸워. 관색이 속력도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우리 왕쌍이. 왕쌍이도 지금 도유를 입고 있죠. 아주 개쳐맞고 있는데. 어 왕쌍? 왕쌍? 왕쌍같이 소리하는데 무슨 빵상이구만 뭐.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엔터 스페이스 받았나? 야 가자! 쓸어! 몇 명 눕혀서? 37명? 아 이게 뭐니 37명이. 아이씨 흐접하네 흐접해. 내가 가서 열심히 다 무쌍해버려야겠어. 오 잠깐만 방패 이렇게 쉽게 깨져? 어 세긴 세구나. 아 야 이게 이렇게 한다라? 25 25다네? 병행인데 양손 한손 병행 양손을 때렸는데. 일반 병이 약하긴 하네 이거. 불안한데? 아 당연히 다른 영주들도 약한 거겠지만큼? 전에 그랬었으니까 오히려 쟤네가 더 센 거 같아? 너무 지금 동료가 썰고 다녀서 몰랐었는데 썰려보니까 알겠네. 아 이 새끼들 어떡하냐. 홍도비 수적. 아 하나 빼야돼. 2주도 안 남았다. 일단 대기. 오늘 진행 아 이번 2부는 진행 좋은데? 1부는 너무 빨랐어. 우리 모임 끝나고 전쟁 좀 한번 하자. 아 전쟁도 한번 때려줘야지. 총 내부의 분쟁이 5화의 전쟁. 오 그렇지! 드디어 전쟁 한번 터지냐? 6시간 만에? 아 6시간 더 걸린 것 같다. 어 정도 회복했으니까 돌아가자. 프라머가 되면 어느 정도 더 버틸 것 같긴 한데. 아 왜 자꾸 덤벼? 회복 다 됐는데. 이제 한꺼번에 덤비면은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코스튬 4명의 파워로. 야 우림이 너무 쉽게 녹는다. 야 아, 우리 망치맨이어도 그렇지. 착용 이리와. 어딜 도망 어딜 도망가. 아야
그렇지. 뭐야, 안 죽었어? 그렇지. 아, 뭐야? 1타 1피를 해야지 기분 좋단 말이야. 이거 아무 적이 없냐? 저기 있구나. 아주 뒤지게 맞는구나. 어, 뭐. 야, 엄청 길어, 검. 탈 건 너무 없다, 근데. 아무리 2008년도 게임이어서 그렇지. 너무하네. 어이구야. 좋아, 좋아. 아, 노사망 좋구요. 레벨을 할 때 되지 않았냐? 그치, 아, 쟤 레벨 안 올려준 거구나. 맹신도. 캬, 짭짤하다, 짭짤해. 응지. 타임 10일. 야, 짜식. 아, 야, 뭐야. 아, 한번 누르면 안 되겠어. 정신 차려야지. 6일 이내. 좋아, 좋아, 좋아. 일주일도 안 남았어. 노예팔이도 되고. 여기서 대기해서 받아가면 되겠다. 바로 전쟁각 세우면 되겠네요. 우랑 전쟁각 할지 모르다 그랬으니까 대기 좀 하다가 칼을 살살 보다가. 아, 위 왜 하북에. 아니야, 위는 상관없지. 아, 이름이 다 비슷하니까 헷갈려 죽겠네. 왕상이 못 끼고 있어. 아, 왕상도 끼고 있구나. 왕상도? 어, 기술. 아, 얘 포람이 낫네? 어, 너도 이거 껴야 되겠군. 내 거 껴야겠네, 그럼 양순. 양순. 나중에 활 빼버려야겠어. 왕상은 세니까. 칼이 굳이 필요가 없지. 이 게임은 궁병을 쓰는데 보병이 약하니까 그냥 궁병 쓰는 걸로 하고 왕상은 두자. 아이고, 아이고, 언제 오냐? 올 때까지 기지개나 펴야겠다. 아, 아, 아. 이제 한 시간 좀 넘었네. 임천마을의 유효와 사건이라 할 것 같다. 와, 영주 이렇게 많았어? 바꿔 팔 수 있을까? 과연. 언제 오냐, 얘? 그렇지! 환영하는 친구. 하, 아, 10이 너무 낮은데? 한번 가? 어, 이제 박살나게 때려다가. 일단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한번 걸자. 오랑 전쟁 날 것 같다 그랬지? 오는 기다려주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오 이거 시동 걸었는데 안 기다려주는 것도 좀 그렇지. 오가 어디는 내냐 근데. 뭐가 오야? 위잖아 이거는.
어쨌든 놈이랑 시비가 붙은 거야. 여긴가? 저기 아니야 저기? 아 군량 또 없으세요? 아씨 진짜 밥 잘 먹는다. 동물 싼 거 봐라. 좋아 좋아. 여기 아니고 저쪽이네. 그러면 확실하게 저쪽에 이쪽에 있거든 땅이. 저쪽에 와 맞다 여기가 있던 애가 오였나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애가 있었네 일단. 남의 나라 지도라서 알 수가 없어. 얘네가 오구나. 얘네랑 시비가 붙는다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 못 이기지 않냐? 졸라 세 보이는데. 오병사가 있던가? 포도업 생선 과일도 업. 밸런스 좋아. 대기도 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반란으로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이 땅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서 아예 멸망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왕이야 올라가야지. 아무리 쫄려도 그렇지. 어떻게 지능 캐랑 같이 쓸라 그래. 지능도 낮은 애가 능지 높구나. 45지 제일 높네 그러면은. 그래도 안돼. 착용이 찾아가서 죽이는 서비스. 왕도만 믿고 가자. 엄청 빠른데 회남. 가서 싸워봐. 싸워봐. 뭐 하는 거야? 싸워봐. 어, 그래. 도망을 가. 어쭈? 제법이다. 그렇지. 어디? 도망 얼마나 빨리 가길래? 저기 그렇지. 다 잡았냐? 아 이제 시작이구나. 뭐야 아 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가 얘네들. 옷 한벌 차이라서. 아 뭐야 아, 씨, 구분이 안 가네. 사과 똑같으니까. 아, 진짜. 우리나라 병사들만의 옷을 입힐 순 없는 거야? 내 나라를 세워서? 파란 옷으로 통일해야겠어. 가능하다면. 애매한 거 보소.
아 전혀 안 할 건가 보지? 코라질 보니까? 아 뭐야 안 걸렸네 이번에도. 아 자, 빨리 가자. 나 인내가 한계다. 평화로운 나라에 143명이야. 너 불안하게 한 명 빼야 되나? 오 일단 보내자. 내 부대원도 노예로 보내게 해주지. 불안하니까 살을 지웁니다. 노예만 가자. 아 왕이가 왜 저렇게 먼저 가냐 주제도 모르고. 점심 잘 먹으니까 뭘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왜 이렇게 못 때리냐 왕쌍이는? 뭔 죄를 지었길래? 왜 저렇게 못 때리는 거냐 대체? 아 아프잖아. 조용히 갈 것이지 말이야. 치우가고 난리야. 와 왕도 진짜 세긴 하다. 왕쌍이가 양손인데 지금 상태가 바티스타죠? 판정은? 근데 제 한 손금이 더 빠르고 길어. 데미지 더 세 심지어. 아 이제 머리 너무 작아졌다. 다 가라오! 이제 모르는 일이야. 안 늦었구만? 어우야 이게 재미없냐 이거? 도로 재미없네 이 게임 이거. 전쟁 언제 날 거야 그래서? 난다고 말만 하고 나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오를 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달려와. 아 뭐야 왜 전쟁 안 나 자꾸? 바로 나왔어요. 잠깐만 여기 존인가 보다 지금이. 제철인가 보다. 일단 사야 돼. 이건 없고 사야 돼. 아 왕의 거 필요한데 나. 아 돈 좀 열심히 올 걸. 한동안 안 나올 줄 알았어. 내 근처에서 그냥 나오나 봐. 날짜 기간이 있고 너무 싸움만 해서 안 왔었나 본데. 일단 살 거는 도끼 하나만 사면 되네? 도끼 하나만 사면 되네. 도끼 하나
머리 신발 그거 외에는 못 사죠. 돈이 없으니까. 한심. 새로 젠된 거라서 아이템 다 젠돼 있을 테고. 나갔다 오면은 사라질 거 아니야. 3개가 더 필요한데 생각보다 싸게 먹혔네? 왕도 맞췄지 회남이. 회남이 건방이냐? 방패술 8이야? 아, 그 건방 해주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어차피 활복금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왕쌍인데 내 거 쓸게요. 네가 필요도 없잖아 이거. 내가 더 좋아. 뭐냐 저게. 와, 내 거 엄청 좋다. 다 팔자, 다 팔고. 너, 아, 너 이거 아회남이 얘가 이걸 안 끼면은 무게 남는데? 넌 포람 껴야 돼. 널 건방으로 바꾸자. 팔복검이랑 방패 사자. 할 수 있을 때. 저 코스튬은 이번 파스에 무린 것 같아. 야, 도끼 좀 봐. 완전 내 취향. 야, 이걸로 때리면 기분 째지겠다. 한번 휘둘러보자. 와, 와, 이건 좀 빨라. 아, 근데 캐릭터가 너무 빈약해. 중국이 또 십덕 또 빼빼마는 멸치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얼굴도 막 빼작해가지고. 가슴 없는 여자를 만들어놨어 또. 저거 근육과 함께 해야지. 저런 도끼는 기본 사이즈가 있지. 건방 둘, 건방 둘까지 세이브. 좋아요. 돈을 좀 헤프게 쓴 것 같긴 한데 코스튬 살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왕방패를 못 사네? 생각보다 훨씬 싸게 먹히네. 그래도 왕방패 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멍청해서 못 읽잖아 어차피. 걸러 다음에 사던가 해. 됐어. 뭐가 저딴 거 쓰니. 요정도는 껴줘야지. 요정도는 껴줘야지. 그렇지. 팔복검과 호진수 머리 존나 크네. 좋습니다. 12원 이걸로 왕도랑 회남이 둘이서 이제 핵무쌍 한다. 장갑이 없구나. 왕쌍이도 바깥 할 테고. 왕쌍 활 빼라. 누가 미개하게 활을 차고 싸우니 이 시대가 어땠는데. 어? 아. 가자. 어차피 4만원 모이지 않으면 소용도 없으니까.
이번 건 가감이 후기해. 이번 파스는 이걸로 꽤 많이 모았어. 상한도 때렸고, 다음 건 이제 왕상이랑 왕이 코스튬 하나, 왕상 머리 발이랑 왕이 코스튬 하나랑 얘네 코스튬 두 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도끼도 하나 왕상의 용으로. 장갑이 문제. 장갑이 없다. 장갑 없는 거 큰데 지금. 장갑이 너무 없어. 이걸로 내놔. 와, 너 근데 왜 이렇게 가볍냐? 아, 육밖에 안 먹는구나. 아, 내가 너무 많이, 너무 이게 너무 먹는다. 사먹도 필요 없지 않냐? 아니, 필요, 갖고 와라. 아무것도 낫겠지 뭐. 돈 열심히 모으자. 가열차게 모으자. 살 게 많다. 4시간은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순수하게. 이게 잘 도망가냐?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 포로 장사를 한번 때려야지. 자, 대기해. 노예만 가. 회산망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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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든든해. 아우, 이 새끼들. 졸라 세 보이네. 어우, 든든해. 어우, 든든해. 든든든든. 도끼 맛을 보겠어. 아니, 방, 내가 방탄학을 쓰고 이걸 쟤 죽고 그랬나? 아, 내 힘이 안 되지? 아, 착각도 유분수지. 나는 지능 카리스마캔데 주제도 모르고. 야! 어디가! 내 도끼 맛 좀 보려고 말이야. 어? 아, 어떠, 왔다, 왔다, 왔다. 어떠? 데미지가 12가 올랐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빨라. 이게 데미지가 25가 들어오니 어떡해. 아니 잠깐만, 방어력이 몇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 어딨어? 어디서 싸우고 있길래 이렇게 클릭이 안 되니? 보자, 적의 입장에서 팔복검의 효과를. 캬, 방패 플러스 팔복검. 미쳤다. 나도 저거 껴야겠는데. 너무 좋은데? 다음에 팔복검 사야겠다. 방패랑 나도 저거 껴야겠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산데 그냥? 약간 돌파력도 있나봐. 700원. 일단은 이거 다 가져가자. 장갑 안 낀 애들 있지만 이건 버리자. 4짜리는 괜히 헷갈리겠다. 낀 줄 알고 버려. 그리고 장갑 제대로 끼려면은 돈도 더 필요하고, 돈 너무 없으니까. 장비 쇼핑하는 데만 한 세월인데, 이거. 은근히 컨텐츠가 많았어. 간색 왕이 둘 다 없네? 원래 다 없었구나, 장갑은. 어, 나 여기까지 왔네? 가자. 나 왜 이렇게 협력적이야? 내가 원하는 건 침밀도가 아니라고, 전쟁이라고. 결코 다시 전쟁.
아타타타. 대기하지 말고 바로 하나 해 먹어야겠다. 왔다. 왔다. 그렇지. 돌격. 도끼 너무 큰 거 아닌가? 이 정도 도끼는 휘둘러야 아프겠지. 맞아도 맞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지. 실제 이런 도끼 빠르게 휘둘러서 맞으면은 몸 두통각 나겠다. 야 이거 약간 뭐 한 놈이 없는데? 왕도가 안 보이는데? 왜 저래 쟤? 72밖에 안 박힌다고? 어디 이리 와. 어떻게 봉이 나보다 기니? 와 됐다 쎄. 와 너도 이제 카이팅 하는구나. 길이가 돼서 왕상도로는 어려웠는데. 와 이거 너 도끼도 마음에 든다. 이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 귀찮아서 다 잡아. 아 만족 만족. 만족해 만족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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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려. 피원 되게 잘 나온다. 야, 되게 잘 나오네. 이렇게 잘 나왔어? 거의 다 맞췄네 일단은. 요놈 요놈. 활도 찍혀 있어 제법. 야 너무 능력 전륜하다 야. 아 이거 끝내준다 아주 이제. 아 나 다음 덤비라 그래. 도비 몇 명이야? 59명? 아 겸치 빨아 먹어가서 싹 쓸어 담어. 동료만 키워주면 되지. 너무 레벨업도 잘 돼서 감동적이야. 진짜 셀 것 같은데 영주보다? 영주 15나 되겠어 아무리 세도? 뭐 이 게임 비전급이면 15를 줬을 것 같긴 한데 여포급이면 여포 간호급이면 일반 영주는 그렇게 안 세겠지. 세긴 해도 격차가 필요한데 체력으로만 나왔을라나? 장비랑? 렉 뭐야 지금 언제쯤 게임인데 렉이 걸려. 뭐냐 뭐지? 어 왕상이 꺼져. 왕상아 꺼져. 쫓아가냐? 올 제법인데. 그렇지 붙었다. 좋아 다 잡음.
쓸어 담았구만 또. 하... 왕이는 또 털렸어? 미기한 새끼 저거. 자 저렇지 뭐. 왕이는 오늘부터 지능캐 할래? 왕이 지능은 높은데 능직해 해 능직해. 보드 실드가 낫겠지 등 뒤에 될 거면은. 가자 창용아 죽어야지 창용이. 창용이는 돈 많이 줘야 돼. 덩치값을 해야지. 현란한 거 보소. 부하들 있을 때라고. 어쭈 어쭈 어그로 좀 끄는데 어쭈 한 바퀴 돌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아 뭐야? 아 저 쓰러진 거 아니었어? 아 이 새끼 붉은 말이네? 어 잡았어. 할 게 없구만. 빨리 잡으라. 아 졸라. 으이씨 아 진짜 지금 뭐 기나가는 말까지 날 괴롭히네 아주. 어? 완벽한 사격. 어딨냐? 빨리 잡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체력이 하나도 없지? 아 더럽게 재미없네 진짜. 아 전쟁이 아 전쟁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은 솔직히 전쟁 안 나는 거 알 수도 있어. 코스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은 거 어차피 게임 할 거면은 다 맞추고. 어 그냥 두목이냐? 그냥 이길 텐데? 그냥 이길 텐데? 뭐지? 왜 덤비지? 내가 싸울 것도 없네? 노예 다섯 명. 도끼가 아니라 무슨 깃발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커서. 가서 쓸어버려라.
귀 떨어져. 가, 초콜릿 하나 먹자. 초콜릿을 며칠에 하나씩 먹으니까 몇 개 안 샀는데도 안 떨어지네. 하나 먹고 손 좀 씻고야겠구만. 아직도 못 잡았냐? 잘한데 이제 보노보니야. 개인적으로 빼르르오쇼보다 보노보니 더 맛있는 것 같아. 화이트 초콜릿 다 묻었네. 아 초콜릿 초콜릿 2,000원 좋고요. 이번에 얼마 있어? 9,000원? 돈 금방 모인다. 말 못 했던 거지. 가장 잘 모이는 것 같아 돈이. 아, 그럼 더 필요 없고. 어떻게 가더라? 좋아. 98명이야 지원군 받고 가는 건데 이거 잡고 나는 초콜릿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봉지. 됐나? 근데 지능캐 능직해도 레벨업 좀 시켜줘.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나 어디서 뭘 사냥해야지 공크가 맞을라나? 지금 너무 병준 개판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대선이 좀 가져가. 1,300원. 포로 좀 사가세요. 포로 좀 사가세요. 아, 미개한 것들. 양양. 졸라 재미없네. 잠깐만. 아 왜 이러지? 왜 끔찍하지? 이게 무슨 짓이지? 좀 있으면 이럴 시간인데 이거. 너무 하는구만. 팽성.
수련이야 수련. 이 게임은 인간의 수련이야 수련. 가자. 이거는 뭐 체스야 체스.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 그냥 싸우면 되니까. 이놈 이거 아 씨. 손댈 구경 손댈 구간이 없으니까 할 게 없네 진짜. 안 그래 외롭혔니 언제 언니? 아 너 얼굴 볼 때마다 소름 끼친다 야. 숙련도는 알아서 올라가겠지. 200이면은 뭐 지가 알아서 올리겠지. 민첩으로 올려야겠다 진짜. 근데 민첩이 넘사로 높은 애가 하나 있으면은 200이 있으면은 한 200 무려 그래가 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속도에서 밀려서 내가 잡아야겠는데. 그러면은 데미지가 박힌다면 내 데미지가 숙련도가 200인거랑 민첩 200인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알겠다 잡을 수 있긴 하냐 조금 해서. 아 됐어 가자.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손절해서 가자. 용병리를 하던가 해야지. 루비야 그냥 안 할 거지? 손절 관계도 별로 안 떨어지네? 전쟁 난데 가서 한번 용병을 일단 먼저 하자. 내 수준을 봐야겠어. 아주 평화로워 아주 평화로워 아주 어. 오 오라도 가자. 하북 전쟁 난다 그런 것 같은데 하북으로 한번 가볼까? 하북이 좀 잘 싸우던데? 주상 알겠어. 오에 합류하겠어. 어디야? 형형이 저기야? 야 형형 나 마른데? 아! 형형! 형형이면서 존나 마른데? 미친..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는. 야 다 빼야 되잖아. 아 이거 좀 심했네 얘네. 일단은 계약 맺었으니까 뺀다. 90까지 떨어졌어. 뭐 하는 거 같은데 됐고. 아 용병 고용하자. 돈도 많은데 못해. 가자. 돈이야 썩어 나게 생길 거. 섭객 초랑 손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썸네일을 촉을 쓰겠습니다. 이번 화까지는 촉을 쓸 거예요. 다음부터 손결을 쓰죠. 용병인데 손거 굳이 써야 되나 손건을? 아, 아니야 다음에 써. 손건 5에는 누가 있지 유명한 애가? 유명한 애로 하고 싶은데 얼굴. 얼굴 있는 애가 유명한 거겠지 그냥. 일이 다 있지도 않을 텐데 뭐. 말릉. 지방정예? 아, 저거 뭐니? 행복이 어딘데 그래서? 형양 어디야 형양이? 여기야? 모르겠는데 어딘지는 씨,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유요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안쪽인 거 같은데? 아이 왜 자꾸 덤벼.
알았어, 알아 잡아. 몰라, 동료 있으니까 알아 잡겠지? 아이고, 오늘 본지도 못 빼겠는데 그냥 바로 그냥 방종 해야겠는데? 시간 너무 가겠는데? 어우야, 오늘은 손건을 마지막에 해서 갔는데 손건으로 해버리면 좀 그렇고 너무 거시기 하고. 이번 전쟁으로 내 테스트를 싹 돌려보고 레벨링도 조금 하고 가능하면 침묵질도 조금 하고 뭐 아니면 다른 날에 붙던가 반란 일으키던가 하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바로 내 생각에는 전투로 바로 다 휘집어 넣을 수 있을 정도면은 다른 나라 들어가서 충성 맹세하고 바로 반란 일으켜도 되거든요. 딱 먹고. 왜 이렇게 안 죽냐 무슨 한 방에. 이 말이야, 존나 크고 강한 도끼라 이 말이야. 머리 다 대라 이 말이야. 개 아프겠다 이거 마시면. 명당이었어 나도. 이렇게 많은 양으로 배전투 한 거 오랜만이다.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명당이야, 돗자리 깔아, 돗자리 깔아, 명당이야, 명당이야, 돗자리 깔아. 얼마 잡은 거냐? 레벨업 했네? 아, 왜 뒤에서 젠대고 난리야?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이씨. 사카소로 이걸 맞고도 살아. 부리고리 뭐, 아담한티움이야? 좋은 사냥이었어. 여기가 내 밥집이 되겠는데? 260까지 딱 풀렸네. 내가 입을 찍자마자 형이 어딘데 그래서. 검색을 해볼까? 7명 좋아요. 노트 장소 아니 세력. 와 저 진짜 많다. 야영이 메인인가 보다? 아 파랑애들! 저 내가 땅 좀 해집어줄게. 내가 좀 가져야겠구만. 제꼬마이 추나야 나이스야. 능지 일단은 완에서 수금해. 수금해다 노예 처리해. 제발 있어라. 아 여기 없으면 좀 불편한데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북까지 가야 되는데. 허창? 하북이란다. 아, 아주 막 지어내. 땅 이름 막 지어내. 너무하네 이거. 어 여기 일로 가야겠다. 너무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좀 심하네. 설마? 정으로 데려가자 일단 온 김에. 아 독하네 좀. 어 더럽게 비싸. 예? 하북 합의 합의. 이게 싫어하냐? 아무도 없네 노예 파리가. 됐어 많이 증식 회사가 됐어.
장경이라 하였느냐. 덤벼봐라.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딱 돼. 누가 더 세? 제일 센 놈 와봐. 둘이서 오는 건 좀 반칙인 것 같아. 290! 290 이길만 한 것 같아. 리얼. 싹 다 보여봐. 어, 일기토 하자. 15초 후에 한대.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깃발 부근에서 기다리래. 잠깐만, 기다려봐. 깃발 없는데, 나? 야, 오라고! 저렇게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기다려봐. 야, 내가 어딘지 몰라서 그랬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덤비라 그래. 내가 해야지. 일기토 시작. 와, 오라 이 말이야. 너냐? 내가 이겼지? 아니냐? 아, 뭐야 뭐야 뭐야. 렉 때문에 못 봤어.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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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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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아니야, 잠깐만요. 아, 나보다 빠른. 아니야 아니야, 몰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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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왜 이렇게 튼튼하니? 정체가 뭐니? 126피 몇 피를 맞았는데 이렇게 튼튼한 거니? 불렀고. 이리와. 그만 죽어 좀 제발, 미친놈아. 저기 뭐 천이냐? 야, 몇 시야 얘 체력? 아, 내가 이겼는데 저 잠깐만요. 이 새끼들이 이 대장이 당했다고 지금. 아, 내가 이겼잖아. 나 밀어버려. 야, 체력이 왜 저렇게 많냐 쟤는? 일기도 처음 해봤어. 개재밌네. 쓸어버려라. 솔직히 2대1 교환 가능하지? 쌉 가능이지? 어, 잠깐만요. 꼰 좀 아픈데? 꼰 좀 아픈데? 밀고 있냐? 아, 교환비 압도적이죠? 그래, 영주군 약해. 중립보다 약해, 솔직히 말해서. 중립이 더 세. 영주들 개 쓰레기야. 근데 방금 그 영주의 그 전투력은 좀 예상이긴 했어. 일기토가 되면 체력이 바뀌나? 너무 체력이 많았는데? 천 너무... 천까지는 안 가나? 내가 피해망상인 건가? 나 꽤 세게 때린 것 같은데? 다음. 야, 이거 살짝 위험한데? 아, 야, 잠깐만. 아, 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이 말이야. 홈런 맞아라. 홈런!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아. 100명 같죠, 지금? 계속 싸우겠다, 골을 보니까. 알아 싸워도 이기겠는데? 내부로 두죠, 뭐. 코스튬 4명이나 있는데, 뭐. 영주가 2명인 게 좀 거슬리긴 한데. 어떻게 되지 않겠어. 영주 한 명에서 다 무쌍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들 시선으로 보자. 일기도 이긴다고 뭐 주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냥 일기도 한 것 뿐이구나. 대장들끼리. 근데 내가 나가 다행이다. 만약 동료가 해서 동료 걸 내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동료가 만약 싸웠으면은 그 감이었겠다. 야, 다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교환비 2대1만 하면 되거든요? 첫 버텀이 좋아서? 당연히 되겠지, 지금 왕도 살아있는데. 내가 따로 조정해줄 것도 없다.
누이들 많아. 많아 많아. 제전까지 갈 것 같은데 딱 봐도. 나 반 줄었고 상대는 상대 반 줄었네. 동료 추가돼서 한번 싸우면은 그냥 바로 밀겠다. 어. 동료 빨로 동료만 가도 밀겠는데 그냥 기병 없으면은. 야 누구냐 대체. 빨리 가서 밀어버려. 좋아. 22의 사기. 이기지만 떠나겠어. 방종할 시간이요. 놓아주겠어. 아 재밌었어. 아 이번에 용병들 하면서 전쟁에도 합류를 했고요. 아이템도 풀로 다 맞췄고 풀까지는 아니지만 아이템도 많이 맞춰놨고요. 엄청 맞췄죠. 엄청 세졌고 저도 아이템이 생겼고요. 일기소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많은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뭐 저번이랑 1부에서는 별거 못했지만 마귀도 레벨업을 했고요. 수탄 레벨링을 되도록 수탄 레벨링을 토대로 파워업을 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연습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지능캐 같은 느낌이야. 지능을 막 찍었죠. 힘이 세서. 힘도 세고 민첩도 빠르니까 얘 빼고. 지능 지금 교전이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뭐 전투 쪽으로 다 찍긴 했지만 굉장히 금방 병사도 육성이 되는 데다가 아마 금방금방 회복도 되니까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립보다도 영주군이 약하기 때문에 축중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연을 딱 끝내고 오늘 뭐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뭐 이것저것 해보고 바로 이제 세계 정복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갑시다.